안에 가자. 여러분들 우리들 하는 말에 뭐 불만을 가지고 윤석열을 빨아대고 그래도 나라를 팔아먹어도 윤석열이가 좋고 아무리 성형수술을 했어도 윤석열 각시 김건희 얼굴이 이쁘다고 하는 국민이 있을 것입니다. 그렇지만 그 넉나간 생각 버리고 정말로 의심이 가고 우리가 하는 소리가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간다면 와서 직접 질문하시면 내가 여기 있는 증거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아니 조선 총독부 시절에도 독립군 요하고 그 외로움 빠는 인간들 많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런 후예들이 지금 정신 나간 것들이 독도 구공이 온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빨고 이러는데 김건희 빨고 이러는데 그 빠른 놈을 우리가 빨갱이라 그럽니다. 경상도 말로. 그러니까 그런 정신을 빨리 버리시기 바라고 오늘 이 대담에서 지금 20년 동안 법정 다툼을 하고 억울하게 당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셔서 지금도 물을 마시고 계신데 조금 진정하시고 조직께서 좀 정리를 하고 예. 윤석열 지금 예 지금 이 방송은 우리가 4년 전부터 윤석열이 대통령 꿈꾸기 전부터 윤석열과의 비리를 폭로해서 우리가 낱낱이 알렸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국민의힘당이라는 이 패륜정당이 윤석열 같은 정신병자가를 데려다 대통령 후보로 딱 앉혀놓으니까 국민의힘 좋아하는 훌륭도의 주민들 많죠. 윤석열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국민의힘이 대통령 후보로 데려다 놓으니까 찍었어. 근데 요즘 재발등을 찍은 겁니다.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면 피해 볼 사람이 누굽니까? 훌륭도 주민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훈령도에 와서 윤석열의 실체를 알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독도는 한국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도 훈령도 주민 몇 분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빨갱이라 그러고 욕을 하는데 거짓말 아닙니다. 전부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지나가신 분 우리가 김건희나 윤석열에 대해서 자그마치 4년 동안 이 정말 입에 담기도 추잡한 김건희가 결혼하고 다음 날 이간 남자와 간통했다는 이야기가 저런데 우리를 잡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? 사실이기 때문입니다. 박강한 대통령 권력이 우리 같은 사람 또 헬리콥터 보내서 지금 체포를 해와 맞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젓이 옳고 그름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렇게 말씀드리면 니들이 뭐 잘나서 그러냐 니 일이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 대한민국을 울릉도를 독도를 지켜온 사람들은 과거에도 목숨을 버리면서 앞장서왔던 사람들이 지켜왔습니다.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들을 뒤에서 욕하는 건 일제 때 독립운동가를 밀고 온 저 밀정 외놈 밀정이나 똑같은 놈이 저 앞에 있습니다. 저의 갈매기들도 조용한지 우리 얘기를 좀 조용하고 있는데 이마 시끄러 입 다쳐 이 새끼야. 윤석열이 말라고 일본 가거라 일본. 그거 봐. 예. 그거 거기다. 야, 그 할아버지 데리고 와. 이리 데리고 와. 야, 일로 와봐. 얼마씩 일로 와봐. 늙으면 죽여야 돼. 내가 75살이다. 이놈들 늙은 놈들이 방구석 앉아서 조선일보나 보고 TV 유선이나 보고 그런 말만 듣고 그 성형수술은 김건희 얼굴에 미쳐가지고 이쁘다고 윤석열이 찍어주고 에이 개맛도 보던 인간들 늙으면 죽여야 돼. 알다시피 아까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소리하고 갔는데 아 이게 거짓이면 초심 말대로 김건희가 한동훈 시기에서 벌써 여기 와서 압수수색하고 잡아가지 이런 소리를
수십 번, 수백 번 해도 가만히 있겠습니까? 이거는 진실된 거니까 그래 아시고.